얼마든지 딛고 올라올 수 있는 밑에 발판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랩제노믹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기술적 기본적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오늘 9%의 현재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회사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진단키트를 제조 판매하면서 이번에 이제 백신 연구 개발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 일단 뭐 주가가 급락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 기반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치보다 못 미쳤다라는 점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단 시장의 어떠한 이제 급락,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결합된 하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랩지노믹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안 좋았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전년 동기, 즉 작년 2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 21.25%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다라는 점이 일단은 뭐 시장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감으로 바뀌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작년 2020년도 실적은 올해 2021년 연간 기준으로 훨씬 더 증가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2분기 기준으로만 봤을 때에는 작년에 비해서 다소 좀 감소한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감으로 바뀌는 그런 가운데 좀 실망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터져 나왔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 더군다나 오늘 시장까지 좀 급락이 나오면서 그 하락폭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뭐 그나마 좀 지켜줬던 21선 자리나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게 되면서 다음 지지 라인과의 어떻게 보면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던 부분들도 주가에 좀 급격한 하락을 만들어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랩지노믹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더 밑에서 힘을 모아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과 과정이 좀 더 소요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10%대의 하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방향성이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얼마든지 딛고 올라올 수 있는 밑에 발판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이제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역시나 이번에도 37,000원대의 저항대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음번에 다시 올라올 때에도 역시나 37,000원이 강한 저항대로서 좀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하락은 좀 크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급락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게 많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전에 이런 매수 거래량에 비해서는 이제 은봉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실리는 게 없죠. 그래서 거래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가격은 좀 많이 빠져도 수급의 이탈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밑에서 또 저점 찍으면 자연스럽게 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 인한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으니까는요, 3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소가 분명히 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 거래 동향을 보시면은 투신들 연기금들 그동안에 좀 사왔었던 부분이 되겠는데 물렸죠. 예. 특히나 연기금 제대로 물렸고요. 위에서 샀었는데 여기서 두들겨 맞았으니까 제대로 물렸고, 투신들도 어느 정도는 뭐 팔고 다시 사고 막 이랬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물려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물려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외국인들은 거의 좀 단타 성향이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급락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좀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있네요. 투신 물렸고 연기금 물렸는데 얘네들 오늘 뭐 팔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버티는지 한번 이제 장 끝나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버틸 것 같아요. 뭐 여기서 털고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뭐 좀
물려 있더라도 좀 들고 가면서 다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회나 이런 부분들 좀 잡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좀더 내려온다면 얘네들이 다시 또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단가를 낮추는 뭐 그런 계기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오늘 뭐 털고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끝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투신도 연기금도 좀 물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연기금은 백박 물렸고, 투신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본전치기일 수도 있고 약손실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얘네들 뭐 다시 또 나가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상태에서 또 떨어지면 밑에서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또 끌어올려주는 하나의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또 재차 조정 이후에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요소는 충분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바닥을 이제 어디서 찍을지가 좀 고민이긴 하네요. 아직까지도 오늘도 많이 내려왔지만은 다 지지 라인과의 어떻게 보면 이격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한 2만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이게 추세선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거의 60일선, 거의 한 28,000원대에서 27,000원대 후반 정도, 이 정도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 지지 반등 구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좀더 조정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 가격에 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많이 좀 빠진 건 맞는데, 거래가 없어서 나중에 또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오늘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회복하는 그런 기회도 차후에 반드시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밑에서 힘을 모아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한동안의 랩지노믹스는 좀 바닥을 찾고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올라오는 데 있어서 상당한 또 시간,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꽤나 많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뭐 내려오게 된다면 이 구간 근처에서는 좀 분할 매수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반등을 좀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반등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심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떨어지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떨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이 흐름들을 상승 흐름들을 가져갈지 아니면은 좀 박스권 흐름으로 가져갈지도 차후에 어떠한 전략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좀뭐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대응 전략도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27,000원대 후반에서 28,000원대 정도에서의 지지 반등을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시장이 워낙에 급락이 좀 많이 나오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뭐 기업의 가치, 뭐 기술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무의미한 장세가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떨어지는 하락은 시장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하락이 진정되고 나서 시장 올라오면은 오늘 하락분의 일 부분은 자연스럽게 또 메워지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또 차후에는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너무 랩지노믹스의 오늘 하락폭이 깊긴 하지만 얼마든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있다는 점에서 너무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을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장 중에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어플이 되겠습니다.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떠한 주도 테마라든지 당일 강세를 보이는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